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랄프입니다. 제가 오늘은 윤태훈식 강제 기상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형님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세요. 아 왜? 아 정말 왜? 오늘 나 혼자만 레벨업이 나왔습니다. 아... 켜! 켜 빨리. 자 보셨죠?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좋댔어요. 만두 꼬끓이다가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몰라갖고 그냥 국간장을 넣는데 네. 만두국이 네, 만두국이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국간장을 제가 모르고 쏟아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제가 지금 랄프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주작이 아니고요. 예, 어떡하지? 랄프 반응 한번 살펴볼게요. 랄프야, 어? 아니, 얼굴이 어떻게 나와? 저 일로 와봐봐. 네가 아까 만두국 이렇게 하라고 육수 끓여줬잖아? 예. 근데 내가 좀 뭔가 좀 실수를 했거든 내가? 아니, 냄새가 왜 이래? 어? 간장 냄새가 너무 심한데? 아니 이거 간장게장이에요. 제가 만두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 쟤네 밥은 봐보자. 아 괜찮은데 네. 이거 먹어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안 먹자. 맛있는데요? 뭐 그러면은 내가 안 먹을래? 나가서 먹을래? 아, 또 어떻게 살이 좀 빠진 것 같나? 야, 너 뭐 하노?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방금? 아니 그 전에 뭐라고 했잖아. 돌았노. 아 뭐하고 있었는데? 콩나물 끓이고 있었어요. 왜 찍으신 거예요? 나? 영상 찍고 있다가 네가 갑자기 씩비를 그제라 깜짝 놀래. 미친 새끼. 도라이 새끼. 랄프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밥 안 먹었잖아. 먹었는데요. 이런 씨. 사람이 채팅창 앞에서 아 이거 방송 앞에서 좀 이렇게 훈훈한 모습 연출해주면은 처먹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처먹어. 우리 눈치가 없냐 너 어제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곡입니다. 운동 3월 3일인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정말 빡세게 4월 1일까지 열심히 운동해서 얼마나 빠지는지 좀 이제 하루하루 데일리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산책 코스는 약 8.2km 정도가 되는 첫날에 조금 운동량이 좀 빡센데 그래도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가면 새로운데 이번에는 꼭 좀 열심히 해서 빼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다이어트 중학교와 다르게 방송을 배제하고 정말 다이어트에만 몰두한다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믿고 정말 열심히 응원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럼 출발하시죠.
지금 보이시는 건들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하루 운동하는 조깅 코스의 제일 끝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호수입니다. 이 호수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첫날에 이 정도로 오는데 여기까지 거리가 한 약 5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다시 5km 하면은 아마 10km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걷게 되겠죠. 걸음 속도 자체는 그렇게 크게 뭐 무리가 안 가는 속도로 오늘 첫날 시작을 했지만 다음날부터는 조금씩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밖에 진짜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한번 찍어줘. 이렇게 싹 한번 샥 하늘까지 샥 예, 굉장히 또 산책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한강까지도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산책로인데 오늘 뭐 첫날이지만 진짜로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보니까 참 제가 삶을,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무엇을 헛살았냐면 뭐 얻은 것도 있지만 참 잃은 것도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얻은 게 있다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후원해 주셨던 별풍선과 후원금액들, 유튜브 광고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금전적인 부분이 또 있겠고, 또 그런 것들 축적하면서 제 살도 이렇게 얻어간 것 같아요. 아, 첫날에 참 주적을 떠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 사실 제가 걸었던 공약이 정말 빼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운동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그네도 타고 있네요. 몇 년 만에 타보는 그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단단히 그냥 제가 지금은 몸무게가 128kg인데 되게 괜찮네요. 몸무게 재고 많이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몸무게 쟀을 때가 125kg였는데 3kg가 쪄버렸으니까 오히려 요요 때문에 말짱 더러운 게 된 거죠. 움직임 그리고 운동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으니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물리쳐줘요 형.